기업 소개입니다. 오늘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두두두두두두. 우리 연합회님을 생각하고 골랐습니다. 동방성장, 동반성장. 연합회님이 관심이 가지만한 스타트업입니다. 짜잔, 뭘까요? 피자계의 맥도날드를 꿈꾼다? 고피자라는 회사입니다. 피자계의 맥도날드를 꿈꾼다 합니다. 네. 와, 대박이죠? 피자계의 맥도날드. 피자계의 맥도날드가 뭐 어디 있을까? 그런 데 없나?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게 피자 보이세요? 네모난 피자고요.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는 피자인가 봐요. 이게 뭐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푸드트럭에서 파는 피자입니다. 푸드트럭에서 파는. 맥도날드가 맛있어서 맥도날드가 아니고 전 세계 어디나 있는 게 맥도날드지 않습니까? 그죠? 고피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피자도 햄버거나 샌드위치처럼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피자는 혼자 먹기 좀 힘들잖아요. 양이 좀 많아서 보통 두세 사람이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대표는 그거예요. 혼자 피자를 먹었으면 좋겠다. 피자 혼자 먹을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각피자 같은 거 말고 혼자 쉽게 빠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피자는 주문하면 1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주문한 지 3분 이내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푸드트럭에서 피자를 팝니다. 2016년 8월, 작년 8월에 처음 출시를 했고요. 서울 밤도깨비 시장 아시죠? 한강 그 고수부지, 한강 둔치에서 전국의 푸드트럭이 다 모여가지고 금통인가 뭐 행사를 했었어요. 그죠? 혼밥 같은 거, 혼피자, 혼자 먹는 피자, 예. 근데 그 밤도깨비 시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국 백화점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으면서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40만 판을 팔았대요. 40만 판. 한 판에 만 원씩만 받으면 얼마일까요? 엄청 많이 팔았죠. 그죠? 피자를.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피자 모양을 길게 만들어가지고요, 화덕 하나에 최대 6개의 피자를 동시에 구울 수 있게 만들었대요. 보통 피자 하나에다가 그 큰 화덕에다가 피자를 하나 넣으면 하나밖에 못 굽잖아요. 예. 와, 연합회님 계산 빠르네. 그래서 피자 화덕 하나에 최대 6개까지의 피자를 구울 수 있고 트럭 하나에 화덕을 3개까지 넣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최대 200명한테 서빙이 가능한 푸드트럭, 피자 전용 푸드트럭을 만든 거예요, 얘네가. 그리고 트럭에다가 텔레비전을, TV를 달아가지고 대기시간을 표시해가지고 고객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푸드코트 같은 하면 주문하면 자기 번호 딱 뜨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멀리서 자기 번호 보고 와서 피자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을, 얘네가 푸드트럭만 한 건 아니고 백화점 매장에도 입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입점했냐면, 매장 운영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팝업 매장이잖아요. 그 한두 달하고 빠지는 매장, 예, 그런 팝업 형태의 매장에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두 달 해보고 빠지고 한두 달 하고 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에 지금 4대인가 5대인가의 트럭을 운영하고 있대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연합회님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네가 만든 팝업 매장이나 그 이제 푸드트럭에다가 포켓스탑을 만들었대. 포켓스탑. 네. 포켓스탑을 만들어가지고 포켓몬고 좋아하는 게임 유저들이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하고 제품을 피자를 사 먹으면 포켓몬 인형을 주는 이벤트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켓스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여의도 둔치에서 이 고피자를 찾아다니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서 지금 요즘도 고피자가 맛있는지는 제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벌써 매니아가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고피자 위치를 찾아라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8월부터 하면 지금까지 한 8, 9, 10, 11, 12, 1, 2, 3, 4. 한 8개월 만에 40억이면 우리나라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 고피자. 예, 우리나라 회사예요. 여기 보면 이 여의도 그 여의도상 그 밤도깨비 시장에서 하는 예. 서울 밤도깨비 시장에서 했던 그 사진이거든요. 요런 그 박스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고 팔아서 먹었는데 되게 잘 팔렸대요. 떡볶이 같은 것도 사실 하면 좋죠. 혼자 먹을 수 있게 그런 떡볶이도 컵떡볶이죠. 컵떡볶이. 혼자 먹을 수 있게 컵에다가. 컵에 담아주는 떡볶이 많이 먹었는데. 홍대에서. 홍대에 컵떡볶이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요, 저기, 연합회님 그 주스떡볶이에 포켓스탑 만들어 보세요. 구글에 연락해가지고. 그, 저, 연합회님네 그 떡볶이 매장에다가 포켓스탑을 설치하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돈 얼마 내면 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디 갔더니 편의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우리 저 포켓스탑이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걸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켓몬고 게임을 이용한 마케팅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본사 아니면 마케팅 안 하나? 떡볶이 열심히 팔아가지고 본사 먹어버려.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나중에 뺏긴다니까? 포켓몬 떡볶이 괜찮겠다. 예. 피카츄 떡볶이. 그런 거 팔면 우리 애 대구에 한번 갈게요. 우리 애가 포켓몬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가 영화관에서 쓰는 이름이 피카츄예요, 피카츄. 예명이. 포켓몬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오늘 소개하는 회사는 고피자. 예. 이렇게 그 되게 쉽게 볼수 있는 형태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회사도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예. 회사 잘 나가던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걸 때려치고 이걸 시작했대요. 근데 1년 만에 40억이면 나쁘지 않죠, 그죠?